한미 외교수장이 만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논의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장관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서명한 문건을 교환한 뒤 약수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 같고 모든 전략 자산과 재래식 자산을 활용해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hich puts us on stronger footing to address shared security threats, including the DPRK's unlawful and reckless missile launch.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이끌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Peace without denuclearization is fake peace. The ROK and the US will continue our watertight coordination to achieve genuin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도 협의했습니다. President Biden very much values his relationship and partnership with President Yoon.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을 목표로 윤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문 일정과 형식은 조율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으로 방문한다면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